21번 자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다. 22번 기차가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차가 왔어요. 23번 피곤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피곤해요. 24번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2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28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29번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5시입니다. 2번. 24살입니다. 3번. 이영수입니다. 4번. 한국 사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5시입니다. 2번. 24살입니다. 3번. 이영수입니다. 4번. 한국 사람입니다. 31번.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32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31살입니다. 2번. 10월 24일입니다. 3번. 제 여동생이에요. 4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31살입니다. 2번. 10월 24일입니다. 3번. 제 여동생이에요. 4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33번.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1번. 내일 만나. 2번. 늦게 와서 미안해. 3번.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4번.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돼. 다시 들으십시오. 벌써 7시인데 퇴근 안 해? 1번. 내일 만나. 2번. 늦게 와서 미안해. 3번. 오늘은 먼저 들어갈게. 4번. 일이 많아서 야근해야 돼.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35번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무슨 운동을 잘해요? 태권도를 잘해요. 태권도를 배운 지 3년 되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운동을 잘해요? 태권도를 잘해요. 태권도를 배운 지 3년 되었거든요. 37번 축사일이 많이 힘들지? 고향에 있을 때도 소나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축사일이 많이 힘들지? 고향에 있을 때도 소나 돼지를 기른 적이 있어서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9번.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40번.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뿅